사진만 찍으면 살쪄 보이거나 얼굴이 크게 나와 고민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턱밑살 때문입니다. 턱밑살 근육의 뭉침과 약화는 턱선을 흐리게 만들고 평면인 사진에선 처진 턱 라인 끝까지 내 얼굴 크기처럼 보이게 만들죠. 나는 꽤 날씬한 편인데 턱밑은 늘 두툼하다 면 이번 루틴 격일로 딱 한 세트만 진행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얼굴 라인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두 번째로 찾아온 싹둑 루틴. 이번 주제는 몸이 아닙니다. 바로 얼굴, 턱밑살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우선 턱밑살이 찌는 대표 원인 세 가지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침샘입니다. 그 중에서도 턱밑샘. 잘못된 자세나 불규칙한 습관으로 인해 이 턱밑샘의 비대가 일어나고요. 턱밑샘 비대는 턱 아래를 불룩해 보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근육 뭉침과 약화. 얼굴 주변도 몸과 마찬가지 근육으로 덮여 있습니다. 체형 불균형으로 인해 턱 및 목의 일부는 뭉치고 일부는 약화되어 뭉친 부분은 순환을 방해하고 움직임을 제한하고 또 일부 약한 부위는 지방 축적을 유발하죠. 세 번째, 피부 처짐. 근육 말고도 이 제일 바깥에 자리 잡고 있는 피부 처짐 자체가 턱밑 라인을 더 두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번 턱밑살 잘라내기 루틴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턱밑 라인을 어떻게 빠르게 케어할 것이냐. 이번 루틴은 대표 원인 세 가지 중 두 번째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왜냐? 근육의 뭉침과 약화는 체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이는 순환과 움직임을 방해해 거북목, 침샘 비대, 턱밑 지방 축적, 피부 처짐까지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 번째 원인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세 가지 원인을 몽땅 잡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턱밑살 잘라내기 루틴은 총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첫 번째 코스에선 침샘과 목 근육을 릴렉스 시켜줄 거예요. 목 주변의 수담과 움직임을 방해하는 딱 필요한 부분만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먼저 풀어줄 겁니다. B 코스에선 혀 근육 운동을 들어갈 거예요. 자, 혀 안쪽 제일 끝부터 혀 바깥쪽 끝까지 최대한 천장에 붙이고 침을 꿀꺽 삼키면 이 목 근육이 당겨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혀 움직임, 혀 근육은 턱밑 근육과 상당히 연결되어 혀 근육 움직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턱밑 라인을 케어할 수 있어요. 동시에 턱 비대칭 교정도 가능합니다. C. 턱밑살 전체 리프팅 운동. 본격 턱밑 라인 전체 근육을 리프팅 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늘어진 턱밑 라인의 탄력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시간. C코스는 이해하기 쉽게 신체 운동으로 말씀드리자면 복부의 탄력을 찾기 위해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운동의 효과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루틴은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 달바의 비건 멀티밤과 함께합니다. 이 멀티밤은 보습 탄력에 좋은 세롬밤 85%, 화이트닝에 좋은 세롬코어 15%로 최적의 비율로 구성된 스틱형 밤이에요. 필요한 효능이 황금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이 스틱 하나로 영양 보습, 탄력, 화이트닝까지 올인원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극건성 피부라 사계절 내내 항상 건조함으로 고민인데 이 멀티밤은 끈적임이 없어서 무더운 여름부터 요즘 같은 한절기는 물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멀티밤이에요. 저는 아이크림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데 저녁 스킨케어 단계에서 주름이 신경 쓰이는 눈밑이나 목 주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턱밑과 같은 라인에 한 번 더 발라주고요. 출근 준비하는 바쁜 아침엔 기초 케어를 너무 하다 보면 화장이 밀릴 수 있어서 가볍게 멀티밤을 발라준 후에 메이크업을 슉슉 합니다. 달바는 전 제품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플 성분비 저자극 테스트 완료 완료한 제품만 출시하는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예요. 워낙 저자극 비건으로 유명하고 저는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늘 달바를 사용할 만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만능템인 이 멀티밤도 저자극 비건으로 출시해 주셔서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드디어 턱밑살 싹둑 잘라내기 하러 출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ABC 총 3개의 코스로 준비되어 있으며 C코스엔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목 주변 뭉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A코스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척추 곧게 펴고 준비.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목 라인을 영상과 같이 손거꾸로 뒤집어 꾹 잡아 흉쇄 유돌근을 마사지해 주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을 꾹 잡았다 천천히 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마사지의 모든 호흡은 잡는 동시에 입술 붙이고 코로 내쉬어주세요. 이번엔 옆목 라인의 중간 지점을 동일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천천히 손톱을 피해 손으로 근육을 잡았다, 풀어준다 생각해주세요. 쇄골과 가까운 가장 아래쪽을 풀어주겠습니다. 신체의 긴장을 풀고 목은 너무 강하게 보다 부드럽게 잡았다 손을 천천히 떼주세요.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옆목 라인 가장 위쪽을 잡아주세요.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왼쪽 흉쇄 유돌근 제일 위쪽을 풀어주겠습니다. 2분의 1 지점에서 동일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목의 특히 굳은 부위를 찾아가며 천천히 풀어줍니다. 마지막 왼쪽의 쇄골과 가까운 목 근육을 마무리로 풀어주겠습니다. 이번엔 왼손 검지 혹은 중지 손가락으로 오른 쇄골 바로 위쪽 라인을 풀어주겠습니다. 쇄골 머리 위쪽에 푹 파인 곳을 그대로 눌렸다 천천히 떼주세요. 누르는 동시에 호흡 후 내쉬어주세요. 조금 바깥쪽으로 이동해 쇄골의 2분의 1 지점을 동일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이때 그냥 꾹 누르기보다는 누른 상태에서 조금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뗐다를 반복해주세요. 더 바깥쪽으로 진행해 한 번 더 쇄골 위쪽 사각근 라인을 골고루 풀어주겠습니다.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 손가락 왼쪽 쇄골 머리 바로 위쪽에 올려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쇄골 머리 위쪽 근육을 꾹 눌렸다 떼주겠습니다. 이때 오른쪽과 뭉친 정도를 느끼며 더 굳은 방향도 한 번 더 체크해주세요. 밖으로 2분의 1 정도 이동해 동일하게 풀어주겠습니다. 많이 굳어있는 경우 어깨저림, 손저림 혹은 기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한 번 더 이동해 마무리로 풀어주겠습니다. 이번엔 턱 밑샘과 가까운 턱 밑 라인을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오른 손가락 오른턱 뒤 귀 밑에 붙이는 위치에 올려주세요. 그대로 꾹 누르는 동시에 옆으로 살짝 밀면서 뭉친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턱끝 라인 방향으로 조금 내려와 2분의 1 지점에서 동일하게 풀어주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내려와 마무리로 꾹꾹 풀어주겠습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왼손가락 왼쪽 뒤 귀 밑에 위치에서 준비. 그대로 편안하게 호흡 내쉬며 뭉친 턱 아랫선 라인을 꾹 눌려 풀어주세요. 왼쪽 턱 옆 라인 2분의 1 지점까지 이동해 한 번 더 풀어주겠습니다. 턱끝 방향으로 마지막 이동해 마저 턱 밑 라인을 풀어주겠습니다. 마지막 마사지입니다. 양손 주먹 가볍게 쥐고 교근에 두고 준비. 양쪽 교근을 굴리면서 골고루 풀어주세요. 뼈는 피해 내 턱 라인을 두껍게 만드는 뭉친 근육에 집중하며 골고루 풀어주겠습니다. 주먹을 한 곳에서 굴리기보다는 위, 아래, 좌, 우로 조금씩 이동하며 꽤 넓게 발달한 교근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이번엔 스트레칭입니다. 양손 깍지 끼고 복부 힘 풀어 등 말고 고개 툭 숙여 양손 머리 위에 올리고 힘 풀어주세요. 그대로 상체 무게 중심을 넘어지기 전까지 뒤로 이동하면 목 뒤쪽, 특히 위쪽 라인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대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양손 잠시 떼었다가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 손 다시 내리고 뒷목과 등 라인의 오른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완시켜 주겠습니다. 이번엔 동일하게 왼쪽으로 고개 돌려 왼쪽 뒷목 라인을 한 번 더 풀어주겠습니다. 그대로 척추 곧게 세우고 양손 영상과 같이 쇄골 주변 잡아 내려주는 힘 유지. 천천히 고개 뒤로 열어주세요. 이때 입술은 가볍게 붙이고 천천히 아랫니를 앞으로 당겨 위쪽 이 라인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두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위아래 이 위치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로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 기다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더 이동해 왼쪽 목 앞 턱 밑 라인도 충분히 풀어주겠습니다. 양 얼굴 비대칭 개선과 턱 제일 안쪽 라인의 힘을 찾아주는 B코스입니다. B코스는 거울과 함께 진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혓바닥 모두 천장에 붙이고 그대로 천천히 가운데 아래 입술을 열어줍니다. 코로 호흡 내쉬며 열었다, 마시며 닫아주세요. 거울로 확인하며 입 여는 동시에 턱이 한쪽으로 치우치며 열리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고 입이 열림과 함께 혓바닥은 천장에 붙이는 힘 꼭 챙겨주세요. 입은 너무 크기가 아닌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열어주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엔 앞 방법과 동일하게 입술 열고 준비, 혀 끝을 입 천장 바깥에서 안쪽으로 말아 넣어줍니다. 혀 끝이 천장에 계속 닿은 상태에서 호흡 내쉬는 동시에 굴리며 안쪽으로 넣었다. 호흡 내쉬며 제자리로 위치해 주세요. 움직임과 함께 턱 근육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챙겨주고 힘이 들어간다면 풀어내는 연습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처음 방법과 동일하게 입술 다시 연 상태에서 혀의 힘을 툭 풀어 혀를 바닥 쪽에 내려줍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혓바닥 아래쪽으로 내밀었다 마시며 다시 집어넣어줍니다. 입을 크게 열기보다 내 턱관절이 부담 없는 위치까지만 가볍게 연 상태에서 혀 내밀었다 집어넣는 움직임에 집중해주세요. 마찬가지 교근의 힘이 느껴진다면 힘 풀기, 혀 내밀기를 동시에 챙기며 턱 아래 깊숙한 곳에 쓰임을 느껴주세요. 늘어진 턱 밑 라인을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C코스입니다.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폼롤러를 날개 뼈 아래쪽 라인에 두고 기대어 준비해주세요. 연습 동작과 함께 정렬 먼저 충분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손 머리 뒤에 받쳐주고 왼손 갈비뼈 위쪽 사이에 두고 준비. 호흡 내쉬며 볼록해진 복부 닿는 힘과 턱 당기며 뒷목 길어지는 힘 동시에 주며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커브 위치를 천천히 찾아주세요. 목 기능이 약할수록 등의 커브가 목에선 그냥 툭 꺾이게 됩니다. 무거운 머리는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턱 당기고 정수리 방향 길어지는 힘을 지속적으로 주어 커브에 툭 끊기는 구간 없이 예쁜 라운드를 만들어주며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양손 깍지 머리 뒤에 두고 앞에서 찾은 커브 위치에서 천천히 호흡하겠습니다. 갈비뼈가 열리지 않게 닫아주는 힘, 복부 볼록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과 함께 턱은 당기고 뒷목부터 정수리까지 길어진다는 느낌을 챙겨주세요. 어렵다면 거울로 옆모습을 체크하며 최대한 완만한 커브,
엉덩이 위쪽부터 목 뒤쪽까지 최대한 특정 부위가 꺾임 없이 완만한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호흡 마시며 상체 조금 내렸다 내쉬며 올라와줍니다. 이때도 입술은 붙이고 코로 편안하게 내쉬어주세요. 올라올 땐 고개만 들리는 것이 아닌 완만한 커브 전체가 균일하게 조금 펴졌다, 균일하게 조금 더 커브가 좁아진다 생각해주세요. 어렵다면 턱 당기는 힘과 뒷목 길어지는 힘은 계속 챙겨준 채 업다운 움직인다 생각해주세요. 상체 최대한 올린, 복부 조금 떨리는 위치에서 유지. 양손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해 어깨 끌어내리는 힘 강하게 주고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양손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머리를 바른 위치에 둔다 생각해주세요. 복부는 볼록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손에 도움이 없는 이 동작은 처음에 목 주변 근육이 너무 약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기보다 양손 머리띠 깍지한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이때 손에 도움이 없기에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면 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정말 약한 목을 부담 없는 위치에서 안전하게 밸런스를 찾는 것입니다. 마시며 조금만 내려갔다, 내쉬며 턱 당기는 동시에 복부 힘주어 올라온다 생각해주세요. 잠시 양손 깍지 끼고 그대로 머리 뒤로 누워 흉추와 앞쪽 목 근육을 이완시켜 주겠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머리 뒤에 쿠션을 두거나 혹은 머리를 붙임과 동시에 엉덩이를 조금 들고 기다려 주셔도 좋습니다. 턱 옆 라인을 한 번 더 리프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손 머리 깍지 끼고 옆모습 예쁜 라운드 천천히 찾아준 뒤 오른손 머리 유지, 왼팔 앞으로 곧게 펴 고개 오른쪽으로 45도만 틀어주세요. 그대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왼팔은 어깨 끌어내리고 앞쪽으로 뻗어내는 힘, 고개는 너무 많이 돌리기보다 45도 정도만 유지, 복부 긴장은 계속 챙겨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오겠습니다. 내 상체가 오른쪽으로 45도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한 채로 마시며 아래, 내쉬며 위로 움직여주세요.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양손 머리 깍지 끼고 늘 중요한 예쁜 라운드, 목부터 등 전체, 엉덩이 바로 위쪽까지 예쁜 라운드를 한 번 더 챙겨주겠습니다. 그대로 왼손 머리 오른팔 앞으로 내밀어 고개 왼쪽으로 45도 돌려주겠습니다. 턱 당기는 힘과 복부 긴장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옆으로 돌린 상태엔 정렬 찾기가 더욱 어려우니 정수리부터 턱끝, 가슴 중앙, 배꼽 라인이 위에서 봤을 때 일자 위치에 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상체 조금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줍니다. 사이드는 한 손이 머리를 도와주고 있기에 조금 더 크게 움직여도 좋습니다.
앞과 동일하게 폼롤러 그대로 두고 천천히 뒤로 누워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팔꿈치 힘을 툭 풀어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 가슴 근육까지 충분히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천천히 호흡하며 힘쓰느라 노력한 목 주변 근육의 편안함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호! 자, 그럼 마지막으로 루틴 사용 설명서입니다. 턱밑 라인 케어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할만한데 하시겠지만 목 근육은 워낙 약하고 섬세한 근육이다 보니 내가 욕심이 나서 턱밑 라인을 빨리 만들고 싶다 하셔도 처음 2주 동안은 격일로 한 세트씩만 진행해도 충분히 좋고요. 그 이후로는 옆모습으로 내 턱 라인, 얼굴 라인을 틈틈이 체크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믹스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달의 루틴,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가시면 제가 직접 한 달 클릭만 하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이달의 루틴 달력을 제공해 드려요. 이달의 루틴과 함께 하시는 지킴이 분들은 새로운 루틴은 제가 추천하는 가이드대로 이달의 루틴에도 세팅해 두었으니 그냥 이것만 그대로 따라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너무 좋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루틴과 함께한 달바 더블 세럼 올인원 멀티밤, 이 멀티밤도 당연히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해서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멀티밤은 케어로 사용해도 좋지만 메이크업한 후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톡톡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광채와 볼륨도 연출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실제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해봤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조한 가을과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틈틈이 챙겨주어야 하는 입술 그리고 손톱 주변 큐티클 관리에도 좋으니 얼굴 멀티뿐만 아니라 정말 전신 멀티템인 것 같아요. 이 멀티밤, 선생님 저도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영상에 댓글만 슝슝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이니 모두 꼭 참여하시고 이 멀티밤 저와 같이 유용하게 사용해요. 턱밑살 원인 세 가지 중 세 번째인 피부. 피부 늘어짐은 틈틈이 이렇게 보습 케어만 잘해주어도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턱밑도 틈틈이 관리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